성경에 우리가 보면 아주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또좀 얄미워하기도 하고, 좀 맡은 그런 사람이 뭐냐면 야곱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야곱은 이삭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20년 만에 이제 자녀를 주셨네. 쌍둥이를. 이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도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이제 태어나는 이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야곱은 막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하여튼 너무 그좀 얄팍하고, 어제. 이 굉장히 그 지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야곱은 사랑했고 애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아쭉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지금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했죠. 예,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에게 그런, 어, 가서 생육하고 본성하고 정복하고, 어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쭉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바로 죄인 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족장시대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쭉 나왔었는데 우리가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나왔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을 이어서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될수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이 에서가 장작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림으로 말면 아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자,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게 한 시간에 안 되고,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이제 다 이걸 하지 못하고 계속 아마 또 다음 교제를 만들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한번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애서는 미워했다 했는데 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야곱처럼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삶과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야곱.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야곱을 택했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 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어, 자세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의 창조주의, 창조자 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애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또 사역도 어떤 사람은 주의종으로 부른받내 국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쭉 아프리카라든가 어떤 굉장한 오지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은 그 오지로 가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가 거기 가야 됩니까? 저는 가기 싫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하고 싶지. 왜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제대로 없고 그런 어떤 정말 문화적인 이런 거라는 건 전혀 없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사회와 같은 그런 곳으로 저를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고 주인 되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왜?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의 창조자이심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왜 하나님 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알아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죠.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가지고 아 이것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는 이건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어. 근데 진흙이 뭐라고요? 아니 천하게 만들어 요왜 나를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요? 나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 이렇게 할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든 저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사용하시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고, 왜, 왜, 왜?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지금 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지금 여러번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왜, 어, 또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고 이렇게, 왜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귀하게 쓰시고 나는 이렇게 쓰십니까? 하나님 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 사람하고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인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주시고 나는 안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할 모르면은 그런 게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이 이 사람들이 무슨 잘해 가지고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를 선택해서 메시아의 그족보에 구속사에 끼게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서는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그분이 그분의 주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택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 11절만 나도요 11절만. 응. 여기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었 태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택했어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무슨 일이 수고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 뭐냐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 아니, 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택해가지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에베소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냥 어느 순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 하나님께 더 감사해, 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게 내 노력이나 뭐 내가 좀뭐 해가지고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택해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아 이게 보니까 내가 좀 뭔가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적으로 이게 다 뭐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 택한 것처럼 나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 전적인 부패,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막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어 그런데 이런 5대 교리가 있는데 보면은 칼빈에는 뭐냐면 이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에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된것이그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것 자체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걸알 때는 어돼요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야곱처럼 특별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 그태 속에 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해서 이제 장차 누가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도록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제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과정에 이르러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걸 보여주려고. 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야곱 이 사람을 보면 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진짜 어, 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잔머리 굴리기도 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은혜로 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 구못 받죠. 아니 에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부분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처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뭐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 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 이런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근데 이 야곱이 택함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얼마나 그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안 좋은 기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하고 훈련하면서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해어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한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이 야곱을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 같은 사람 아니고 정말 막그어 어떤 요셉 같은 사람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야곱을 보면서 떻게 절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어. 다니엘 같은 사람만 보면. 근데 야곱을 볼때 어떻게 이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고 축복해 주신 거 보면, 야, 나도 좀 희망이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라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그게 뭐였어요? 절대 뭐였어요?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예 예,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은 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어요. 뭐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 그렇잖아요.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관심 없고, 영적인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맨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야곱처럼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갈망하고, 막 영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야곱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예, 그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게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성품이 좋다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건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꼭야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막 잔머리 굴리고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별로예요, 진짜. 그런데 아 이런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받고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좋은데 왜저 사람은 축복을 못 받지? 의아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이고 나서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이 야곱 같은 사람 있잖아요. 좀만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 부족하고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오고 갈망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 근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어때 축복에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애서가 미움을 받은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애서는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거. 어, 그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의 참여자가 되기를 얼마나 갈망했느냐. 그러나, 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는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장자권 근데 장자권 가지고 태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파충한 걸 먹고 그걸 동생한테 팔아버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바딴 아람, 하란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게 나와요. 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야곱이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가가안 땅에 이제, 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시겠다. 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 여기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땅이니까. 근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바단하람여 이제 하란 땅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여기로 가게 됐어요. 이 가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지난번에 들었죠.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빨리 와라. 그래 가지고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 잡아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네가 축복기도 받으라 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야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삭부터가 잘못된. 하나님이 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돼 있을 때부터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야곱이 자기를 이어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거 아니까 야곱을 축복했네. 에서가 이, 이 짐승을 잡아주고 별미를 해다주고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잘못한.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리브가가 이 지금 사냥으로 갔을 때 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설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부가도 똑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영감이 나이가 먹더니 눈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지금 뭐 판단력이 흐려졌나?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네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지도 네가 받아버려. 그러면 야곱도 문제야.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아이 어머니, 그러다 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막 이랬죠. 근데 좀 제대로 됐으면 어때요 어머니, 저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걸 뿌리쳤었는데, 야곱도 어떻게 돼요? 축복 그러다 뺏겨버면 어쩌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 말 듣고 가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애서가 이제 돌아서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자기 축복이 주려고 다 받아버렸으니까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건 돌아가시고 나면 너는 이제 나한테 죽어.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에서가 지금 가난 그, 예, 처녀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신도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도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친정으로 보냅시다. 친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란 땅으로 이제 여기 하란 땅이 뭡니까? 여기가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이죠. 그 거기 이제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보면 지나놓고 보면 어 돼. 내가 그때 난 진짜 서울 가고 싶은 마음 없었고 목포에 오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목포에 왔어요. 내가 진짜 나는 목포에 오기 싫었는데 왜 지금 나중에 보니까 돼 꿈의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 나를 꼭 이렇게 뭐 했는가, 이거 몰랐는데, 야곱도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어차피 이거 이제 형한테 안 죽으려고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십니다. 택한자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아, 내가 막이건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이러면서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셔요. 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이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들판에서 집도 없는 데서 아, 짐승의 소리가 막,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막 짐승의 우는 소리 들려오고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막 풀벌레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별 생각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그냥 부모님 떠나가지고 항상 집안에서 엄마 치마꼬리만 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 형이야 막 사냥으로 산으로 어디로 막 많이 다닌 사람이지만 늘 집안에만 박혀 있던 이런 새 가슴을 가진 사람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가다가 들판에서 해가 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뭐 명수한테 잡음 잡음에 끼 수도 있고 어떻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뭐 별별 생각이 다 그때 내가 왜 아버지 소위 가지고 형님의 축복을 가르채던가뭐별 생각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뒤척뒤척하고 불안해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들었어요 깜빡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야곱처럼이라도 꿈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뭐인데 꿈에 주님을 만났다, 꿈에 예수님이 나 찾아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야곱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창세기 거기 2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았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거 보니까 이제 돌을 베고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요. 뭐땅 위에서 서있었는데 어디까지 쫙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요. 근데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 뭐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걸 이제 꿈으로 꾼 거예요. 어, 여러분 어때요? 이 이제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는 뭘 상징하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에 땅의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가기도 하고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땅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라고요? 너희가 보리라 그랬죠. 예, 네. 이거를 그래서 아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먹었어요. 아 사닥다리 위에 요셉이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더니아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했는데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가 예수님,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가 예수님 이구나. 그러니까, 전국에 올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구나. 기도도 우리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땅에 연결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구나. 이걸 이제 신약으로 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서 이제, 네. 이 사닥다리를 이제 보았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셨어요? 자, 1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니까 아, 그 사닥다리 쭉 위에 보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여호와란 말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음, 그, 창, 이제 추력기 하게 되면 나와요. 추력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그때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놔둬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저 사닥다리 위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내 아비 이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때 이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존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야곱에게 게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라고요? 주리라 그랬죠. 처음에 너 누워 있는 땅, 예, 이 루스, 나중에 베들레는데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이제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종족이 크게 번영 상대하게 된다는 거. 예요 그러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사방으로 퍼져 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머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보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내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지었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본성하게 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을 말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잖아요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야곱에게 주신 건데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되냐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지금, 루스라는 곳에서 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때 이 야곱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됐겠나. 지금 가는 길이 막 지금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겠다했잖아요. 아, 지금 무슨 일을 만날지 어디서 도둑놈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어디서 무슨 맹수를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 때 어떻게 돼요? 이야.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음성을 듣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 막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가득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렵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깊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서 영으로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의 미래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며 너를 지켜 줄 것이며 너를 인도해 줄 것이며 여러분이 어디 성교사로 간다고 해봐요 한번. 뭐,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막 불안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 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확증을 갖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귀에 딱 그런 말씀을 주셔. 사랑한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싹다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뒤로는 염려 안 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잠이 깨어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어때 있는가 보십시오 2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아, 여기 가까이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네.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두려움을 갖게 돼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막 꼬꾸러져요 처음에 너무 막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 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만나면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굉장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 양국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것이. 이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나중에 이제 1 8 절까지 보겠습니다. 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뭐라고 했냐면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 베델. 네, 여러분 이제 베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음. 베델. 뭐 베델 교회 뭐 무슨 베델 뭐 성구사 뭐 이런 거 베델 많은. 근데 이게 애는 뭐냐면 하나님이고 벳은 이게 뭐냐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데리란 말이. 예.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 거기가 오 하나님의 집이요. 그다음에 하늘에 뭐라고 있어요? 문이로다. 그러면 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또 뭡니까? 여기가 하늘의 뭐라겠어요? 문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문이라고. 베데레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로 통, 열려있는 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막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를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을 통해서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이제 서원을 해. 서원을. 자,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예, 나의 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해요. 서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해 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약속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겠다. 근데 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좀 확신이 부족했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자,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네, <laughs>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소원을, 아직은 그러니까 그때 뭐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택한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그때 처음에 막 뭐, 할때 어떻게 합니까? 소원하거나 이런 것도, 육적인 거, 아니면 그, 수준이 이제 그때는, 믿음이 성장 안 됐을 때는, 세상적인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지금 서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하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해 주시면 이 기둥으로 세운 곳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어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1 0분의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세 가지 이제 소원을 하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는데 렸 우리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는 것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언제 서원을 하냐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절박할 때 서원을 해요 절박할 때막 어떤 위급한 상황이 럴때 그러니까 죽게 생겨서 어떤 사람 하나님 살려주시면 병원에 왔는데 사형 선고 받았어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을 해요그 다음에 어떤 간절한 서원이 있어. 근데 이건 보통 내 그냥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아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고통당해서.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서운한 건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그거 이루어주시면은, 살려주시면 어떻게 주님 위에 살겠다면 주님 위에 살아야죠.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또,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러면 안 하면은, 서운한 것을 안 지키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서운한 거안 지킨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일기에 보면은,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 서운을 대해서 이 회개의 애무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 "목사님, 제가 뭐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좀 이제 노래를 잘 불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잘하는데 어디 뭐 수련회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복음성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노래하면서 하겠다고 서운을 했대. 근데 이제 서운을 하고 이렇게 저기 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막 세상에가 술도 먹고, 이제 뭐, 막 이제 막 방탄하게,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가 보죠. 이제 주님 신앙 떠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꿈의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와서 이제 그때 무슨 이런 설교를 듣는지, 목사님, 그래. 제가 서운을 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어게해요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나이에 따라서 또 서운한 게또 틀리거든요. 그, 그런 게. 근데, 어,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이런 것인데, 그 서운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은 많은 문제가 따르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전에 무슨 어디, 어 산상 집회 여름에 이런 때어 무슨 수련에 가면은 절대 가서 성급하게 은혜 받았다고 서운하지 말아라. 그거 당부하는데. 왜? 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가 가지고 막 성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전 세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 추수할 것은많테 일꾼이 부족하다 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나오세요.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청년들 그 시간 은혜 받아 뜨거워가지고 가서 주여 성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하고 헌신했어. 근데 나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 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저기 뭐 오지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이제 별별 생각이 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이러이도 못하고 저러이도 못한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무슨 막 감정으로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해야지. 예,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서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저도 공부를 했어요. 왜? 주변에 보니까 이 서운을 함부로 하고 안 지켜가지고 삶이 안 풀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삶이 안 풀린 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 여기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하연이가 아, 은혜받았고면 주님 저는 시집 안갈 거예요. 주님을 신랑 삼고 살겠어요. 네, 신랑 삼고 살겠어요. 막 저는 오직 주님 오실 때도 가까운데 시집 안 가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서운을 딱 했다. 그때 성령 충만 했는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보니까 어디 보니까 홍길동이 보인데. 그렇게 멋있어. 아우, 내가 그때 왜 서운을 했지.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갈등이 생겨. 아, 그러면 이제 후회하겠지. 에, 근데 아유,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갈등을 할거 아니오. 에라 모르겠다. 이제 속으로 그런 게 내가 나 혼자서 살면서 하는 것보다는 홍길동하고 결혼해갖고 둘이 하면은, 어, 훨씬 더잘 주님 섬기겠지 하고 이제 막 해. 그러면서도 어때요? 마음에 막 죄책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다 있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녀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예를 들어서 나 시집 안 가고 주님만 신랑으로 삼고 내가 평생 살겠어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딱 듣더니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안돼 하면은 그거는 서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근데 네 알아서 해라"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서원이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듣고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그것을 서원을 어, 성립을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아요 아내가. 뭐, 어떤 하나님 서운을 했 남편이 듣고, 그 무슨 소리, 당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해버리면 서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여기 보면 야구이 뭘 했어요? 서운을 했죠. 여러분 가운데 서운하신 분들이 있는데, 서운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 심지어는 이 성경에 이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까지 막 했잖아. 해로울지라도. 그만큼 이 서운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킬 수 없는 그런 서원일 때는 심지어 여러분 알잖아요. 입다가 전쟁으로 나갈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런데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 그러니까 막 아, 기뻐가지고 춤추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게 소원이라는 게 심각한지. 자,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네, 아,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 야곱이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에 갔습니다. 거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십구.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죠 이제 하나님 땅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제 자기 외갓집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려는데 그 당시 이제 대부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이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양을 치던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물을 먹이러 오는 거예요 다그물 먹이러 올 시간에 쯤 돼서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있으니까 목자들이 양을 끌고 이제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이제 다안 돼. 그러면서 그 딸, 에, 그 라헬이 양을 치고 있는데 곧데리고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성경에 보면 전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은 어디서 많이 만나, 일어났냐면 우물가에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물가에서. 여러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러는데 우물가에서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에, 여러분은 저기 어디, 지금 여기는 우물도 없고 그런데 성령의 우물가, 말씀의 우물가에서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의 우물, 성령의 우물, 은혜의 우물을 막 마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저 아가씨가, 어? 저 처녀가 그 라반의 딸이라고 다 그런 거요. 근데 거기 공동 우물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물을 돌로 딱 막아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가서 이제 둘이 보통 돌을 들어서 옮겨가지고 양들을,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 뭐가 나요? 힘이 나.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고딱 팔짱 끼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조폭 같은 그런 사람이 야이마해가딱 치잖아. 그럼 평상시에도 어이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빌어야 될 건데. 뭐예요, 너? 딱 하면서 어때 여자 앞에서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 힘이 났는지 얻어 터지면서 막한 판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야곱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라헬이 오는데 보니까 한눈에 전기가 아마 5만 번돌 정도 통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찌릿 전기가 통하니까 아, 이거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무거운 돌 있잖아요. 혼자서 들어서 옮기기 어려운데 가서 있잖아요. 탁 들어가지고 우물을 맞고 도로 옮겨 버렸어.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막 이제 먹이고, 막그 라헬의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가 누구인가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라반의 집으로, 라헬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달 동안 머무는데, 얼마나 이제 첫눈에 라헬한테 반했으니까. 그 외삼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근데 이제 오늘 외삼촌이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네가 아무리 내생질이지만 그냥 공짜로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봐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콩닥콩닥 했는데 삼촌, 저는 품삯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헬을 제게 아내를 주세요. 그럼 제가 7년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야, 하여튼 대단해요, 야고 그런 7년 동안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그럼 너에게 주는 게 얼마나 낫지그러고 7년 봉사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5절부터 20절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 7년이 예전에 말씀에 수일 같이 여겼다 그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 막 힘든 일하다가 어디 누구예요? 라헬의 얼굴 한번 밥을 막희웃어버면 미소 지어 지어 버리면 어떻게 그거 보는 순간 모든 피곤이 다 날아가 버려. 아니,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야곱이, 에, 그 라반이 참, 얼마나 야곱을 모질게 일을 시켰는지 몰라. 엄청나게 지독하게 시켰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했잖아요. 막,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하게 시켰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라엘 얼굴만 한번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피곤함이 다 날라가. 하연도 그런 사랑해 봐. 아, 막 직장에 짜증나고 힘났는데 데이트하자고 딱아니면 문자 아니 목소리 한번 딱 들으니까는 그날 스트레스 받은 게싹다 날아가 버려. 그럼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나이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칠년의 정말 머슴살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게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면서 했다니까요. 왜? 얼마나 힘든데도 사랑하니까 힘든 줄을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든 줄을 몰라요, 주의를. 아, 뭐, 어떻게 그렇게. 해? 막, 우리가 보면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막, 아, 너무 힘들다, 막 힘들다 이러면서 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요. 예안 아, 뭐 하려고 막 힘들다고 막안 하려고 막 이래. 근데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봐요. 주님 일이 힘들어요. 나 같은 걸 불러주셔서 주님 일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매일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싹꾼이 되지 싹꾼이 내가 사례비 받아먹고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싹꾼이라는 게 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막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싹꾼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성도들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사랑해양 떼들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을 제게도 주세요. 저도 매일 기도해. 왜안 그러면 제가 모든 사람다 사랑해지겠어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영혼들을 어떻게 전도하는 그것도 아,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사랑으로 그 영혼을 일으켜야지. 그래서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힘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그리고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배워야지.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다가 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낙심됩니까?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부족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죠 정말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매일 우리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메.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거의 하여튼 5번까지만 끝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년을 봉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됐으니까 결혼하겠다고 이제, 외삼촌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어떻게 했냐. 자, 29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길르되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여기 뭐예잘 중요해요 저녁에 그의 딸 누구를요? 레아를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했는데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저는요 보면은요 진짜 야곱이 성길 급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결혼할 때 어때요? 지금도 뭐 걱정해 좀. 다 얼굴을 가렸잖아요, 신부들. 저 어렸을 때 신부들 얼굴 가려. 그래 신랑, 신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제 뭐할때 이렇게 올려서 이제 그때 보는 거예요. 다 가려. 그런데, 아니, 이제 동네 사람 다 불러다 이제 잔치하고 첫날 밤 보냈는데 들어갔는데, 야곱이, 아니 신부 얼굴이라도한번 쳐다보지. 신부 얼굴 한 번도 쳐다보도 안 하고 이제 하룻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라헬이 아니라 이제 야, 이, 이거, 레안에, 다시 봐 봐요. 말씀. 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계속 봐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의 길에대 외삼촌이 어찌 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야 진짜, 기가 막힐 일을 기험, 사기 결혼을 당해버린 거, 그렇잖아요. 어, 이거 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애삼촌 죽인다고 저 아마 칼 들고 쫓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 나쁜 놈아! 너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못 참겠다고 아마 난리 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술 먹고 난리 쳤죠. 아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다 너무나 좋은 분들만 있어구면데 저는 여기 있는 이효셜 목사는 좀 못되게 있어저 아니, 못 참는다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왜 얼굴에 또좀 쳐다보지? 얼굴도 안 보고. 아, 진 저는 여기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요. 진짜 되게 야곱도 야곱이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삼촌한테 가서 따졌더니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대. 옛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언니 동생 있으면 꼭 언니가 시집 가야 돼. 언니가 안 가면 동생들이 계속 못 가.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요. 언니가 안 가면 비켜 내가 먼저 갈 거니까. 그리고 막 가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보내면법 없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들여 보낸 거니까, 네가 라헬 좋아하면 7년 더 봉사해라 그런 거예요. <laughs> 야 진짜. 그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치사해서 안 한다고. 그럴 건데, 7년 또 봉사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신혼여행 보낸 다음에 다시 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아내를 얻게 돼.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거 이제 진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입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이제 언니 동생이지만 어떻게 한 남편을 놔두고 시기 질투가 심하잖아요, 막. 근데 언니는 아이를 또 펑펑 잘라. 근데 라헬은 남편이 아무리 예, 엘가나가 분인 나를, 아니, 그, 한나를 사랑해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듯이, 라헬도 남편이 사랑받아도 아이를 또못 낳네.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이를 쫙, 뭐냐면, 레아는 처음에 네 명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한 명도 라헬은 아이를 못낳고 그러니까 라헬이 죽을지게 막, 남편한테 가서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고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린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고 난립니다. 그,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너못 낳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막 남편이 그래요. 양곱이 그러면은 내 여종하고 동침을 하라고. 그리고 자기 여종인 피라를 이제 들여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단과 납달리라고는 또 아이를 두 명이 낳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레아도 이제 아이가 아니, 안 되겠어. 그래서 어요 자기 여정 실발을 데려줬던 남편 집은. 그리고 거기서 또두 명을 갖고 왔으이라고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대문을 열어서 이사갈과 서블론을 내아에게 주셨어. 근데 라엘은 한참 지나서 어요셉을 낳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녀가 몇 명이 나요? 열두 명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뭐가 됐어요? 열두? 지파가 됐어. 하나님은 다 제가 이런 걸 보면 그래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고 택한 자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막이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게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막 겪으면서 야곱처럼 굉장히 막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디?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바라보면 법칙을 하려면 이게 또, 어,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뭐 하신다? 예. 연단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야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정말 지금은 내가 보면 왜 이렇게 하라는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보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돼.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좋으면 좋고 내가 싫을 때는 싫은 건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볼때 그것이 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좋은 것이,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모든 소원이 올라가기도 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을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냥 뭐 하신 법이 없어요. 절대 야곱처럼 하나님이 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깨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 야구를 배우면 "아, 진짜 하나님께서 놀랐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요. 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